할렐루야. 해피 패밀리 가정 예배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음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곧 또 하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주 동안의 가정 예배,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든 한성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해피 패밀리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또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생활이 무너져 있고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잘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고요. 또 은혜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일단 뭘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다만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심지어 보호해 줄 나라도 국가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회복이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잡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들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기 원하십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에 관하여 먼저 우리의 환경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가운데 계십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환경을 이기고 자유하는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루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회복을 바라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회복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여 주시고 환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의 삶,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적용 질문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일상과 환경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우리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감동을 언제 경험하게 되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 역시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눈 내용들, 또 믿음의 결단들 잘 기억하면서 서로서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승리하는 우리 해피 패밀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 미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 미션 첫 주 그리고 가을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씨앗을 함께 심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가족이 함께 어떤 씨를 심을지 함께 의논하시고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토마토도 좋고요. 상추, 강낭콩이나 로즈마리 등 평소 심고 싶은 씨앗이 있었다면 잘 알아보시고 가족들이 함께 씨를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씨를 심기 전에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예, 이름 행복이네, 한성이네 이렇게 이름을 먼저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을 쓴 화분에 흙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흙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 흙을 제가 한번 담아볼 텐데요. 예, 이 흙을 구하시기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은 꽃집이나 마트에서도 흙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좋은 흙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흙을 담으시고요. 담으셨다면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심기로 하신 씨를 지금 심어볼 텐데요. 저는 이 코스모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코스모스, 가을을 맞이해서 코스모스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스 보이시나요? 예, 씨 처음 보신 분 계시죠? 코스모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알아보니 이 코스모스는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좀 뚫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구멍을 좀 뚫어서 한 구멍에다가 씨앗을 4개 혹은 5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구멍을 제가 다시 흙으로 이렇게 메꾸도록 할게요. 자, 으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심기로 하신 씨앗 심으실 때 유의점과 재배 방법 함께 알아보시고 가족이 함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씨를 심고 흙을 이렇게 눌러주셨죠. 그리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께서 그 주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붙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씨를 심으셨다면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첫 주 우리 가정은 믿음의 씨앗을 함께 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화분을 볼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